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가상 양자대결에서 두 달째 비겼다는 원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의뢰한 매트릭스 정례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는데 양자대결을 가정했을 때 한위원장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6%로 동률이 나온 겁니다. 한편 여당의 지지율은 37%로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6%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위성정당 출연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나,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지난 5일 발표했는데 이를 잘못된 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평가하고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을 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며 선거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을 향한 비판 중 일부는 이중잣대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왕이 구,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겸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6일 왕부장과 50분간 통화를 통해 한중관계, 북핵,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일체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 씨의 3.1절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 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이 법무부에 이미 제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6일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사실 주는 대로 돌아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수록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어쩌면 괜찮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